이 고등학교에는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 1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국가도 다양한데 대부분 학력 수준은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교과 학습지도 뭐 이런 부분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문화 이해 교육 부분에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에요. 현재 전남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8,300여 명. 2년 전보다 무려 40%가량 늘었습니다. 5년 뒤면 1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농어촌에 정착한 초기 이주 여성들의 자녀들이 이제 10대 중후반을 지나가고 있어서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다 불안정한 가정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돌봄을 받고 자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끝나고 5시까지 센터에 있고 집에는 놀다가 6시에 들어와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은 많이 줄었지만 면밀한 실태 분석과 진로 지원 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중복된 그런 서비스 말고 통합해서 그 다문화 가족의 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를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 이들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겉돌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손실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